러시아 증시가 폭락하면서 러시아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펀드의 손실도 커지고 있습니다. 환매도 중단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재 기자. 네, 보도부입니다. 네, 러시아 펀드가 폭락한 가운데 환매도 중단됐다고요? 네, 러시아 증시 폭락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러시아 주식형 펀드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국내 운용사들이 운용 중인 러시아 관련 펀드는 총 9개로 3개월 수익률이 마이너스 48%에 달합니다. 같은 기간 글로벌 펀드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11%인 것을 고려할 때 손실 폭이 큰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러시아 공모 펀드의 신규 설정과 환매가 제한되고 있다는 겁니다.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돌입하면서 외국계 자금의 러시아 금융 상품 거래가 막힌 데다 러시아 중앙은행도 외국인 투자자의 증권 매도 주문을 거부하면서 환매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자산운용과 신한자산운용, 키움투자자산운용, KB자산운용 등이 잇따라 러시아 펀드 환매를 중단하면서 1,600억 원 규모의 자금이 묶이게 됐습니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러시아 주식 ETF도 거래가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국거래소는 킨덱스 러시아 MSCI ETF를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고 오늘부터 3거래일간 단일가 매매를 시행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MSCI가 러시아를 신흥국 지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 이에 따른 영향은 어떨까요? 네, 오는 9일부터 러시아가 MSCI 신흥국 지수에서 퇴출됩니다. MSCI가 러시아를 신흥국 지수에서 제외하고 독립시장 지수로 재분류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러시아는 MSCI에서 지난 1일 기준으로 신흥국 지수 내 1.5%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등 신흥국 지수에 속해 있던 국가들은 반사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신흥국 지수 내 한국 비중은 12.2%인데 12.4%로 0.2%포인트 증가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다만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김다미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MSCI 신흥국 지수의 패시브 자금 유입만으로도 1조 원 내외의 자금 유입이 예상된다며 다만 MSCI 한국 지수 구성 종목 등 일부 종목만 수혜를 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